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의 두 번째 계획, 중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천근은 하늘과 우주의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들의 일주 운동, 그리고 차후에 가서 이제 태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태양이 이렇게 둥글게 또 천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양새가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사시,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24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천근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서 먼저 십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선갑 3일이니, 후갑 3일이니, 또는 후경 3일이니, 성경 3일이니, 이런 괴사와 효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미 이 십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중천근이라는 근은 십간에 의한, 십간이라는 이 기운, 다시 말해서 시간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지권, 권위지는 땅의 도이지만 하늘의 도를 머금는, 그러한 하늘의 도를 순응하면서 행하는 땅의 도이죠. 그래서 땅의 도는 차후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자, 축, 임묘, 진사, 음의, 신유, 술, 해라는 12지지의 이 자의 의미가 향후 하늘과 땅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이 12지지에서 암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암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먼저 권의 이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지권의 권, 권위지의 권, 거듭 땅이 겹쳐있는 상에서 이 권이 보시면 흑토에 사각 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땅은 네모 나고, 즉 모나다, 그 속에 열십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 속에 머금고 있는 10개의 기운이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도의인 십간인 것입니다. 땅이 쌓이고 쌓이고 응축돼서 쌓이는 겁니다. 계속 은혜의 도니까. 일어섰을 때 땅의 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작게는 이렇게 봅시다. 이 황금벽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여섯 개의 이 대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를 하면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둥그런 또는 계란형의 모양이지만 태초를 생각해 보면 물이 없다고 했을 때이 모나고 사각진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도에서 이러한 육대륙의 이야기가 바로 이 12개의 또 기운이 되죠. 이게 바로 12지지죠. 그리고 여기에 머금은 이 십간의 이야기는 12지지에 머금어 있는 땅 속에 머물고 있는 하늘의 기운으로서 지장간 속에 있는 십간인 것입니다. 그 지장간 속에 있는 십간의 이야기가 하늘의 도이자 땅의 도가 어우러져서 인간사의 이야기를 암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곤이라는 이 수장캐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자식이라는 여섯 자식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64개의 시공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우리 주역 64개에서 세 번째 얘기가 수뢰둔입니다. 위에는 비의 신이 있고 아래는 천둥우레의 신이 있죠. 천둥우레는 건곤의 첫째 아들이고 비의 신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수뢰둔 세 번째 괴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편에 이제 진행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12지지는 인간의 도를 이야기한 하늘의 기운을 머금는
땅의 순리, 순응, 순행이 도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사실을 열어가는 이 기운이 바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중장년기를 보내고 나중에 노년에 죽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 그림에 이렇게 말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중지권에 이 앞말이 등장하니까 여기에 그 의미를 넣어놓고 또한 말은 금의 동물입니다. 금, 금기가 가득한 동물. 땅 위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습을 펼쳐가는 신을 지장간 풀이를 해보게 되면 임수라는 큰 강물이 있고 그 밑에 경금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금의 기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 번째 괴를 이야기하기 위한 암시인 것이죠. 땅이 그 자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자식인 이 암말이 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리에 의해서 또 발음을 지켜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 말을 대표적인 동물로 하여 이 일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이 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권의 괴사는 이와 같습니다. 권은 원, 형, 리, 빈마, 지정, 군자, 유양, 선미, 후독, 주리, 서남, 독풍, 동북, 상북, 안정, 길이라. 자, 잠시 후에 그 괴사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 나누어져 있는 이 효도를 음의 숫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중에 가서 이 효풀이는 초륙, 6이, 63, 64, 65, 상륙, 그리고 용륙이라는 이제 효사풀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괴사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괴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두 번째 권위지 중지권의 괴사입니다. 권호괴사 권, 원, 형, 리, 빈마, 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 후독, 주리 서남, 북, 동북, 상북, 안정, 길이라. 자, 여기서 어려운 한자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역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글자를 다 다시 찾아서 현대식으로도 다시 풀어보고 고대의 의미는 여기서 제가 주역 풀이를 할 때는 의미만 부여해서 넣어놓지 그게 중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역 공부를 하는 분들은 사실 이 주역의 이 경문은 숱하게 애우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오셨겠죠. 10년, 20년, 이렇게 30년 공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역 경문은 숱하게 외웠다가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 가지고 항상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이러한 괴사 효사에 이 글귀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항상 생각 속에서 사색과 명상 속에서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적인 이치와 하늘의 도를 이 땅이 스크린처럼 받아서 인간사에 알기 쉽게끔 이렇게 투영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거듭 매일매일 애우고 또 애우고 애웠던 것에 의한 답을 또 쫓고 이게 바로 이제 주역 공부의 한없는 공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한자들도 이렇게 잠 읽어보시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애워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 글자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주역에 대가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글자 속에 갇혀있는 선배들의 책 속에 갇혀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그러한 음양의 도, 역의 도를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운명적 이야기를 할수 없다거나, 그러니까 명리 공부가 안돼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리를 하는 사람이 주역 공부의 이 음양 오행론을 몰랐었을 때는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명리가 주역이요, 주역이 명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부는 한없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의해서 하늘의 때는 천시고, 땅의 때는 질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도가 화합과 그 때를 알고 나아가 물러나 지키고 나아가고 치아감의 도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역경의 공부 자체가 우리 명을 잘 알고 명리를 아는 그런 수양의 공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괴사의 한자의 한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또이 괴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더욱 깊이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괴사 풀이합니다. 권, 땅의 도는 으뜸으로서 처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고 이롭고 암말의 고둠을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역 공부하신 분들이 근에서도 원형리정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원형리정이 있는데 여기 중지권에서도 원형리정이 있으면 다 같은 뜻이냐? 방금 전자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근권 64개의 이 64개는 각기 시 공간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에 있어서 땅에 있어서의 땅은 으뜸으로서 형통하고 이롭고 땅을 대표로 이야기거리의 주연으로 내세웠던 말에 곡구 발음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 속에 군자 덕을 닦는 이가 나아갈 바가 있다. 선미 후독 주리. 먼저는 미혹되고 뒤에는 얻고 그러므로써 일의 주체가 된다. 이익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미호독출이란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그 씨가 이렇게 발라대면 무성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쭉쭉쭉 막 무성하게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절도, 매듭이나 이 기운이 없이 쭉쭉 뻗어가는 상이니까. 그러다가 여름에 들어서 절제하는 그 이치가 되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거두어들이는 이로움이 있고, 그리고 다시 겨울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 그래서 이익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서남은 득붕. 자, 서남 쪽에서는 벗을 얻고 동북에서는 상궁이 벗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정길 편안하고 곱고 바르게 지켜나가며 나가야 길하다. 안정해야 길하다. 이 이치는 순리를 따랐었을 때 순리를 따라야만이 길함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12지지가 근에 사시 24절기를 품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께는 절, 입과 조루가 있죠. 절입이라는 입춘궁지, 청명, 입화 이 기운들이 각기 12개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2월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로 나눠지죠. 이랬었을 때 서남은 미토의 땅입니다. 봄, 여름의 영화로움 있는 미토의 땅. 그러니까 말들이 살이 통실 통실 찌면서 이렇게 토실 토실 찌면서 다 각기 모여 있는 그런 상들이죠. 그래서 미토를 원토라 합니다. 서남은 그래서 득붕이 되는 것이고 동북 상붕은 자 상붕이라는 이 기호는 축토를 의미합니다. 축토는
동북상간에 얼어 있는 땅입니다. 자, 동토죠, 동토. 한겨울에 시베리아 불판 같은 동토. 그래서 그 기운 속에서는 자,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중장년을 보내고 죽어가는 그 죽음의 땅에 말들도 벗을 잃고 그래서 그러한 이치에서의 동북상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하면 길하다는 이 부분이 순리를 따라 행동하면 거기에 의해서 나아가면 길함이 있다 이런 것이죠. 약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은 이만 맺을까 합니다. 다음번에 계속해서 효사풀이를 하고 가겠습니다.